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입니다. 이제 운동 삼아서 왔어요.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그 운동을 하셔요. 어른들이. 어른들이 아니지. 사람들이. 아이고, 빠친 거. 저도 운동하러 그냥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, 지금. 담배를 제가 1년 좀 넘게 끊었다가 다시 피니까 좀 오르막길 그런 데 가면 막 숨차버려요. 와, 참 힘드네. 이 짝은 변소 가는 길이고 여기선 공원입니다. 저 유달산 저 반짝반짝하고 빛난 것이 케이블카예요. 지금은 운행 정지되어 있네. 서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운동하시네요. 참 멋있다. 남자분 하나, 한 분 계시고 다 여성분이네. 저기 목포. 저기 목포 오시면은 조각공원 와서 이것저것 또 구경하시고. 그 봄에 꽃들도 그러고 가을에 코스모스랑 그 양귀비 있잖아요. 양귀비 꽃. 아, 저기 오리지널 양귀비 말고. 그건 불법이니까. 그 모양새 이쁜 거 있잖아요. 그런 양귀비 꽃도 많고 그래요. 볼거리 좀 있어요, 이것저것. 솔직히 말해서 목포 오시면은 먹거리가 종류가 많습니다. 간다는 게 아니라 뭐 홍어부터 낙지부터 뭐 조개 포함해서 이것저것 회도 있고 양도 있고 자연산도 있고 뭐 반짝거리도 많이 있어요. 그런 것도 다 쓰시고 오시면 또 목포대교 한 바퀴 빙 돌았고 저쪽으로 삼원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아주 식사도 하시고 조각공원으로 유달산 한 바퀴 빙 둘레길도 돌아다니시고 또 저녁에 되면 그 평안광장으로 가시면 넓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. 아주 운동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. 연인하고 오면은 또 근사한 호텔은 비싼 게 모텔 가갖고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먹고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빠지네. 또 다들 해봤잖아요. 뭐. 다 경험담이잖아. 제가 좀 성격이 직선적이에요. 여긴 폭포고요. 폭포도 가볼까? 직선적이어서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잖아요. 안 가르쳐주면. 그래서 이제 아들들 여자친구 사귀고 하면 제가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언젠가는 헤어질 거니까 있을 때만큼은 재미지게 후회 없도록 친하게 지내라 그런 얘기를 하죠.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좀 야한 쪽으로 솔직히 까놓고 나는 얘기를 해버린 스타일이에요.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안해. 이렇게 뭐 많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뭐 그런 일이 있죠.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사정 생각이 이렇게 좀 뭐 잘못돼 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한테 몸이 더 좋을 것이다. 정신 건강에도 신경 안 쓰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.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뭐 아,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닌데. 꼭, 그, 좀 부족한 것들이 꼭 자기 잘난 얘기를 하려고. 머리는 생각이 많은데, 입은 못 따라가지고, 안 그요? 하고 싶은 말은 많아. 머릿속에서. 근데 입에 그걸 못 받아줘.
그냥 주저주저 해봤습니다. 아, 날이 뜨거우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오네. 뭐땀좀 빼고 운동하니까 좋네요. 편안히 푹 주무시오잉. 좋은 꿈 꾸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 새벽에 낚시 갈 겁니다. 뭐 가서 잡을지 뭐 잡을지 모르겠는데 낚시 잡아갖고 가서 고기 잡아갖고 아마 잡도 못할 거예요. 또 잡게 되면 자랑질 좀 할게요. 이런 데를 말이야. 응. 이게 딱 혼자 가기는 좀안 그러 가기 좀 그러지 않은가?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딱 막걸리 한잔 먹음식으로 가야 된다, 여기는. 조각공원. 목포 유달산에 있는 조각공원입니다. 여기는 불안 켜버렸어라. 불 켜야 된대. 좋은 꿈 꾸시고 편안히 푹 주무세요.